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용어 사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강지현 기자. 저는 소피아입니다. 네, 보시면 오늘은 파트너가 바뀌었죠. 원래 제 짝이었던 맥스가 이제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서 당분간은 소피아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소피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소피아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피아를 예쁘게 봐주실 것 같은데요. 소피아, 혹시 이번 주에 가장 블록체인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며칠 전에 그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잖아요. 네. 혹시 뭐, 그리아이디가 공인인증서는, 대체하는 수단으로, 뭐, 떠오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저희 코인 용어 사전 다룰 주제가 바로 DID인데요. 소피아, DID가 뭔지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수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자막을 나가고 있겠지만요. DID는 바로 Decentralized Identifier 줄임말입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탈중앙화 신원증명 정도 되겠는데요. 소피아, 블록체인의 기본이 탈중앙화라는 거 알죠? 네, 당연하죠. 네, 이 예. 탈중앙화라는 게 이제 중간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기관 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DID는 이처럼 중앙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분산 원장 기술로 신원 증명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군요. 근데 분산 원장 기술은 뭔가요? 네, 이건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분산 원장 기술은 별도의 중앙기관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거래하는 원장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DID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 도입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세 가지를 합쳐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통과된 이 개정안은 이 과기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 분산된 이렇게 관련 규제 권한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개인정보를 이제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제 이를 기업들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이제 개인정보, 가용 정보, 익명 정보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이렇게 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합치는 걸 이제 허용하고요. 신용정보법은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 정보를 도입해서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제 원래 정보의 개인정보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 3법이 블록체인 쪽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에 이제 정보, 그러니까 이 기업 데이터에 이제 가치를 매겨서 이제 이걸 새로운 경제 수단, 새로운 가치 수단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네, 3법이 이제 통과돼서 DID가 이제 연구도 활발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DID랑 데이터 3법이 좀이 말만 들으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개인정보를 이제 익명정보를 이제 처리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익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ID, 블록체인 기반 이제 신원인증을 도입하기 위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일에 이제 올해 이제 블록체인 시범 사업 착수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과 민간 주도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공공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0여 곳의 이제 지자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총 10곳에 최종 사업자를 확정했는데요.
혹시 어떤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 아, 내 생각에는 뭐 공공기관이라면 경찰청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경찰청 당연히 있고요. 열 군데 다 소개드리긴 조금 그럴 것 같고, 제가 좀 의외였던 거는 서울이랑 경기도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근데 왜 경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니까. 그렇군요. 대신 강원도랑 부산 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경남, 제주, 세종시 같은 곳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DID가 이제 뭐 그래 대세인 건 알겠다. 대체, 그러니까 공인인선 대체할 거란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협회가 있잖아요. 저희 뭐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있고 또 뭐 금융협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DID에도 당연히 그런 협회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이 DID의 대표적인 협회들을 알아볼 텐데, 이쪽에서는 DID 연합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알아볼 것은 이 MyID Alliance인데요. 이 MyID Alliance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아이콘루프가 주도하는 DID 생태계 구축 연합체입니다. 이곳은 이제 MyID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이 아이콘루프가 개발한 DID 기술 플랫폼 이름인데요. 거기서 따와서 이제 MyID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우와 할 법한 이제 여러 은행이랑 금융업, 증권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입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빗썸이나 바이낸스 같은 유명한 거래소들도 이 MyID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는 건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란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사업이 너무 규제도 많고 막 법률 체계도 너무 갖추기 힘들어서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별히 면제해주는, 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네, 지금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를 이제 설립 하기 위해서는 총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그 사람의 실명 확인을 해주는 그 증표 사본 확인, 당사자 영상통화, 세 번째는 네, 위탁기관을 통한 이제 실명 확인 증표 맞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미 개설된 그 비대면 계좌와 이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과제인데, 아이콘루프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실명 확인 증표 사본 확인, 그리고 두 번째인 개설된 이제 계좌와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이 이니셜 컨소시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이 나왔던 과기부랑 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지난해 이제 블록체인 민간 주도 프로젝트에서 이제 선정된 그런 컨소시엄인데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KT 삼성전자가 참여해 지난해 7월에 런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도 우리카드 쓰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컨소시엄은 안전한 이제 DID 기반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앱을 선보여서 이제 모바일 전자증명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며칠 전에 이 이니셜 앱이 출시됐어요. 네. 이제 이 앱을 통해서 막 그 기존 공인인증서 하려면 너무 막 직접 뭐 주민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소리 엄청 많이 떼고 막 공인인증서 한번 보고 하는데 어디서 돈지도 모르겠고 비밀번호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 네, 너무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인잖아요. 네. 아,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너무 네. 어려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 이니셜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이제 전자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니셜의 의미?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니셜로는 지금 이제 농협은행 직원들의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네. 네, 삼성전자에서 만든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이 핸드폰 망가졌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이제 이니셜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그리고 토익 성적표 발급, 예술품 경매 등으로도 이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맨날 그 무슨 미술 작품 이제 막 경매대 막 뭐 5천 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대신에 이 핸드폰으로도 이제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소개된 연합체는 앞에 말씀 두 연합체와는 다르게 조금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삼명포럼 등이 이제 주축에서 만든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입니다. 이곳은 이 DID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표준화와 국내에서 이제 DID 표준을 만들어서 이걸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뭐 DID 얼라이언스 차이나, 재팬, 인디아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제가 중국에 가다 쓸 수 있는구나.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네요. 준비한 코인 영어 사전 여기까지인데요. 후피 오늘 어땠어요? 함께.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진짜 많이 배웠네요. 네. 그 혹시 DID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됐던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어렵지만 그거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네.